45살 코브렌츠에서 온 젊은 아이인데 이 사람은 허리 욕구심 맺힌 반드샤이 폭발. 한국말로는 여러 가지로 설명되는데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이나 이름들은 여러 가지인데 원인과 치료는 KSS 방법에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KSS 방법은 이 약한 발에 어느 근육이 힘이 약하고 천천히 일하는지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서 협착증도 생기고 퇴행성도 생기고 디스크도 생기고 그러나 이 원인은 현대의학에서는 기계로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발천제 근육을 다 측정하고 어떤 신경작용이 고장났는가 하는데 그것은 항상 KSNS인데 그거는 무의식신경에 의해서 본인도 모르고 현대의학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수본을 통해서만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알스도 미어캄 바스바티 후스 알스도 미어 에스테말캄 바스바티 운토시 도이테 Ich kann jetzt wieder laufen, stehen, sitzen. Ich kann das Bein wieder heben. Ich habe kaum Schmerzen. Ja, 지금 처음 왔을 때가 지금 상태를 물어보는데 네 번쯤 치료받고 나서부터는 7, 80, 지금은 90%가 거의 90% 완전히 통증으로 퇴방되어졌고 지금은 잠도 제대로 잘수 있고 오래 스테이 할수 있고 아무런 생활에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치료 방법은 허리 아픈 거는 원인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자꾸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 문제가 되어졌던 것은 보이고 이거하고 이게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양쪽 발이. 왼쪽이 더 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왼쪽 발이 항상 뾰족하게 됐던 것을 다시 이 힘을 내고 이 힘을 내게 되고 그리고 무릎 흔히 보이고 이힘 찾아주고 쭉 뻗고 누르고 이힘 찾아줘서 오른발 왼발이 대칭이 되어졌을 때 척추가 똑바로 쓴 것입니다. 이 약한 힘을 찾는 방법이 현대의학이나 동양의학에 없고 KSS의 수본을 통해서 찾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술을 통해서 다시 강화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수본을 통해서 어우 튼튼해졌구나, 어우 튼튼해졌구나. 정말 호흡, 호흡, 네, 호흡, 정말 호흡. 발끝으로 눌렀을 때 이게 다 똑같이 해지고 브라이터 이 힘, 이 힘이 같아지면 이 사람은 똑바로 쓸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약한 근육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이 신경 구조의 치료는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원인을 제거시켜주면 몸이 스스로 치료합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은 먼저는 이런 신발의 형태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신발이 됐습니다. 앞에가 넓고 부드럽고 그래서 발이 완전히 자연 상태의 아프리카 사람처럼 생활하면서 몸의 균형을 제대로 찾아간 거고 이렇게 치료가 되고 구두가 변화되면은 죽을 때까지 평생 이 병은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 스스로 몸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할 수 있다든 코리아에서 오케이 땅케디야.